이번 시간은 마진 겹침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진 겹침 규칙이란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마진 컬랩싱이라고 하고요. 마진이 세로 방향으로 겹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마진은 박스 모델에서 얘기한 옆에 기억나시죠? 거기서 얘기하는 마진입니다. 마진이 세로 방향으로 겹쳤을 때, 마진 값이 더큰 쪽을 따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형태의 마진 겹침 규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형제 엘리먼트 간에, 두 번째는 부모 자식 엘리먼트 간에, 세 번째는 시각적 요소가 없는 엘리먼트 자체적으로 마진 겹침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예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예제 보시면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이 파란색 라인은 이 바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위쪽에서 제가 CSS로 보도 값을 1픽셀에 블루로 적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색 박스 안에 생활 코딩 1, 2, 3, 4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박스들은 요 밑에 있는 p 태그에 대응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p 태그가 붉은색 박스의 모양을 띄고 있는 이유는 제가 위쪽에서 p 태그에 대한 셀렉터로 보도 값을 이 픽셀에 레드 값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p 태그는 마진 값으로 20픽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만큼의 높이가, 길이가 20픽셀인데요. 생활 코딩 1, 2, 3, 4는 모두 다, 예, 상하, 좌우가 20픽셀씩 떨어져 있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뭐가 이상하냐? 자, 보시죠. 생활 코딩 1은 마진 하단이 20픽셀입니다. 요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생활 코딩 2 역시도 마진 상단이 20픽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활 코딩 1의 마진 하단 20픽셀과 생활 코딩 2의 마진 상단 20픽셀이 더해지면 이두 개의 엘리먼트는 40픽셀만큼 떨어져야지만 예,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픽셀만큼만 떨어진 거죠. 바로 그것이 마진 겹침 현상입니다. 예,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마진 겹침 현상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블럭 레벨 엘리먼트인 경우에만 예, 발생을 합니다. 블럭 레벨 엘리먼트는 뭐 뒤쪽에 포지셔닝에서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어떤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엘리먼트가 한 줄에 하나씩만 표현되는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블럭 레벨 엘리먼트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p 태그가 예, 거기에 속합니다. 뭐 di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이 이 수평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나열된 경우에만 마진 겹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진 겹친 현상은 이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하단 마진과 아래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상단 마진이 합쳐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생활 코딩 1의 마진, 그 하단의 마진 20픽셀과 생활 코딩 2의 상단의 마진 20픽셀이 합쳐지면서 이 영역이 20픽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마진과 아래쪽에 있는 마진 중에 더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생활 코딩 2가 있죠? 여기 이겁니다. 여기에다 제가 스타일을 직접 기술해 볼게요. 그리고 마진 탑을 제가 이걸 40으로 줘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뭐 결과를 보면 알겠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요 거리는 40픽셀만큼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여기 지금 40픽셀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를 10픽셀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거리가 10픽셀이 아니라 20픽셀만큼 떨어졌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위쪽에 있는 생활 코딩 1이 20픽셀의 마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마진이 겹치고 있을 때,
더큰 쪽의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마진 값을 겹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코딩 2의 상단은 10픽셀이고 사이버 코딩 1의 하단은 20픽셀이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의 간격은 20픽셀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 잘 이해 못하시면 원하는 대로 그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되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진 겹친 현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CSS였던 체계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만약에 마진 겹친 현상이 없다고 하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어떻게 될까요? 생활 코딩 1과 생활 코딩 2가 40만큼 떨어지겠죠. 그런데 생활 코딩 1의 상단은 20픽셀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굉장히 불균일한 불균 균형 잡혀 있지 않은 레이아웃이 되겠죠. 바로 그럼 문서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의 특성을 웹에서 반영해서 이 마진 겹친 현상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똑같이 2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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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씩의 그 간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부모, 자식, 엘리먼트 간의 마진 겹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HTM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바디가 있고요. 바디에는 보도 1픽셀의 블루라고 하는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파란 라인 보이시죠? 이게 바디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 안에는 div가 있는데 이 div는 마진탑이 100픽셀입니다. 즉, 100픽셀 떨어져 있는 지점에 div가 나타나겠죠. 실제로 100픽셀 되는 지점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100픽셀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방금 제가 표시한 이 엘리먼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iv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엘리먼트는 다시 div를 가지고 있는데 그 div는 마진탑을 50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div는 부모 div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위치하고 있는 100픽셀 지점에서 다시 50픽셀이 되는 지점, 이만큼이 된다고 치면 이 지점에 엘리먼트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엘리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제가 준비한 일러스트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제가 두 개의 일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마진 겹친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기대되는 디자인이고요. 이것이 적용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요첫 번째 div는 아이고, 위쪽에 있는 거죠. 요첫 번째 div는 마진탑이 100픽셀입니다. 그러면 100픽셀만큼 떨어진 지점, 바로 요 div가 이첫 번째 엘리먼트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 안쪽에 있는 자식 엘리먼트는 거기서 마진탑이 50픽셀이기 때문에 50픽셀 떨어져 있는 지점에 그려지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렌더링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자,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100픽셀이 떨어지는데 이 부모 div나 자식 div나 똑같이 100픽셀이 되는 지점에 만들어진다.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마진 겹친 현상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마진이 겹쳐졌냐? 앞서서 배웠던 형제 간의 마진 겹친 현상과 똑같이 더큰 마진 값을 가지고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마진 값이 겹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모의 마진 값이 100이 아니라 50이라면, 그리고 자식의 마진 값이 50이 아니라 100이라면, 요 마진 값은 역시 100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마진 값인 100을 기준으로 해서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 100픽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50픽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 그 왼쪽에 있는 이 HTML 웹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 예, 50픽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예, 아까는 100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마진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100픽셀만큼의 떨어져 있는, 100픽셀만큼 떨어져 있었던 거고요. 50픽셀로 바뀌니까, 예. 둘다 50픽셀이니까 50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예, 마진 탑 값이 정해진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제가 10픽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죠. 왜 그런가요? 예, 자식이 50픽셀이고, 부모가 10픽셀이니까, 더큰 50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마진 탑 값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진, 이 부모 자식 엘리먼트 간의 마진 겹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확하게, 예, 부모 엘리먼트가 패딩 값이 없어야 되고, 보도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먼트는 텍스트와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border 1픽셀 solid red라고 치면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뭔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자, div 바깥쪽에 있는 div는 마진 탑 위에서 10픽셀만큼 떨어집니다. 바로 요 부분이 10픽셀만큼 마진 탑이 먹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은 그 10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50픽셀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예서 그려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50픽셀이고 여기 있는 이 녹색 부분이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 자식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의 마진 겹친 현상은 부모의 엘리먼트가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보도나 예, 패딩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만 유효하다라는 점을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제, 자기 자신의 마진과 겹치는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HTML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카피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위쪽에 있는 그 div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엘리먼트는 마진 탑이 20픽셀이고 마진 버튼이 20픽셀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20픽셀인데 이 엘리먼트의 특징은 시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즉 패딩이나 또는 보더라든지 아니면 자식 엘리먼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엘리먼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엘리먼트의 탑과 버튼이 합쳐지면서 이 엘리먼트 자체의 마진이 20픽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엘리먼트의 마진 값이 20픽셀인데 이 경우에도 위에 있는 엘리먼트와 아래쪽에 있는 엘리먼트가 합쳐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 엘리먼트, 이두 번째 나오는 엘리먼트는 20픽셀 지점에서 드로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20픽셀이 지점이 요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의 그두 번째 따라오는 엘리먼트의 마진 값을 10픽셀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20픽셀 마진과 아래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10픽셀 마진이 겹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더큰 쪽을 따라오겠죠? 자, 클릭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픽셀을 따르고 있는, 뭐 20픽셀, 그전에도 20픽셀이었고 지금도 20픽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거를 다시 30픽셀로 바꾸면 그때는 예, 마진 겹친이라고 하는 마진이 그이 컨텐츠 영역이 30픽셀만큼의 마진 값을 가지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